예, 다음 뉴스입니다. 편의점 앞에 배송 차량을 세워놓고 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 이 틈을 노려 담배만 전문적으로 훔쳐온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훔친 담배는 반값 정도에 팔았는데 그야말로 날개도 진 듯 팔렸다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을 넘기려고 화물기사가 짐을 나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슬그머니 트럭 짐칸에 다가갑니다. 대뜸 문을 열고 들어간 남자는 상자째 뭔가를 훔쳐 급히 달아납니다. 훔친 상자에는 각종 담배가 열갑들이로 수십 포씩 들어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화물기사가 짐을 나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담배 상자를 상자채 이런 포대에 담아 그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48살 김모 씨는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이런 방식으로 2년 동안 68차례나 담배 상자를 훔쳤습니다. 모두 4만 7천 갑,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배송 차량 기사들이 가까운 편의점에 배송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을 잘 안 잠근다는 사실을 알고. 훔친 담배들은 대부분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주택과 골목으로 가지고 가 좌판을 펴놓고 팔았습니다. 편의점 없는 곳이라서 그 싸게 한 반값 정도로 파니까 5분에 10분에 다 팔 수 있었습니다. 담배값 인상의 여파로 김 씨의 작물 담배는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담배 절도 행각을 계속 해오다가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